짧게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야기가 원체 그냥 진지하고 아마 뭐 지루하지 않으셨죠? 예, 그래서 그냥 했는데 예, 지금 토론자분들은 가급적이면 한 4시에 끝내달라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씩으로 좀 시간을 좀 전략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이런 뭐 모든 분야가 다 탄압을 받았지만 아마 유신체제에서 가장 억압을 받은 이런 쪽이 노동이 아니겠냐.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신 우리 박성호 선생님 먼저 듣겠습니다.